과거 한류붐이 불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아시아를 휩쓸 때 한류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바로 한국 사극입니다. 허준, 태조왕건, 대조영, 대장금 등 정통 사극부터 지금은 넷플릭스를 통해 기존 좀비물의 한국 사극을 접목해 신선하다는 반응을 이끈 킹덤까지. 한국의 사극은 해외 집콕조까지도 사로잡고 있죠.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사극이라면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어서 투정부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사극은 정통이면 정통, 퓨전이면 퓨전 계속 발전해 나가며 많은 해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한때는 방영하는 드라마 절반 이상이 사극이었을 정도로 한국의 사극 비율은 무척이나 높은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사극을 모두 본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라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장르는 참으로 많지만 사극만큼 남녀노소를 아울러 모두가 즐기는 장르는 또 없을 텐데요. 민족의 역사를 다룬 만큼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사극이라 장르는 각광받습니다. 또 접해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호기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극 드라마를 챙겨보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방영된 대장금은 가이 신드롬이라 일컫을 정도로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한류 콘텐츠의 붐으로 한국 사극까지 해외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 사극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거 사극마저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왜 이렇게 문화 차이가 나라는 반응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류 콘텐츠가 주목받기 전에는 동양 사극을 본다고 하면 보통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드라마를 찾았다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 그들에게 더 익숙했기 때문에 주로 중국과 일본의 사극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극은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거북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사극에 나오는 사람들의 비주얼이 꿈에 나올까 무서울 정도로 기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상파 방송국인 NHK에서 제작한 대하드라마 타이라노 키오모리, 일본의 해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사극은 시대적 고증이 매우 뛰어났다는데요. 남들이 봤을 때는 누군가 일본을 음해하기 위해 일부러 저런 분장을 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와는 달리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고증을 너무나도 잘해서 극찬을 받았던 작품인 것입니다. 타이라노 키오모리는 과거 일본 귀족들의 화장법이나 복장 등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해냈지만 오히려 이런 완벽한 고증이 드라마를 망치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칭찬할지 몰라도 해외 네티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가 다 썩은 듯 검게 물든 치아, 솜털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밀어버린 눈썹들까지 도저히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없게 만드는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과거 독특한 문화인 오하구로인데요. 이 화장법은 고대부터 19세기까지 유행했던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치아를 검은 색으로 칠하는 화장법으로 일본에서는 새까맣게 물들인 치아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잘 가진 않는데요. 당시 일본 여성의 화장법이 얼굴을 새하얗게 분칠한 터라 얼굴색에 비해 유난히 누렇게 보이는 치아를 가리기 위해 오하구로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눈썹을 밀고 이마에 눈썹을 새로 그리는 히키마유 역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화장법이었죠. 두 화장법 모두 과거 일본 귀족들 사이에서 고풍스러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사극은 물론 일본의 창작물에서 귀족이나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는 하나같이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거 거짓말이지, 난 순간 공포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 동양 문화를 좋아해서 찾아봤는데 이건 좀 무섭네 라며 혹평을 쏟았습니다. 그럼 중국의 사극은 어떨까요? 중국 사극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변발입니다. 청나라 시대엔 전국에 변발령이 내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경우 드라마를 찍을 때는 어설프게 대머리 가발을 씌우지 않고 진짜로 머리를 삭발한 다음에 변발을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권 남배우들도 이 시대의 사극을 찍는 것을 몹시거리는 편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대극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불명의 네티즌이 한중 역사물 드라마를 대조해 중국 시대극이 훨씬 우월하다며 치켜세운 것이죠. 해당 네티즌은 중국 시대극의 사진 일부를 내세우며 동양 시대극 중 최고는 중국이 분명하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중국 시대극의 복장을 보라, 저 특유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야말로 동양의 미가 틀림없다. 중국은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는 황제국이었다. 서양의 로마 제국과 비슷한 위치가 중국인데 이게 최고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넷플릭스 등 OTT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흥행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차별하기 때문이다. 중국 콘텐츠들이 전면에 나선다면 한국 콘텐츠들도 별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사극이 밀리는 이유가 중국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어이없는 중국 시대극 찬양의 진저리를 쳤는데요. 오죽하면 중국 콘텐츠를 볼 시간에 차라리 한국 사극과 시대극을 보라는 충고가 줄을 이었죠. 몇몇 댓글에 반론을 펼치던 글쓴이는 계속된 것은 항의의 슬그머니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의 비주얼 쇼크에 놀라 사극과 멀어졌던 해외 네티즌들에게 한국의 사극은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곱디고운 한복, 자연스러운 화장의 완벽한 상투까지. 거기에 한국만의 강점인 영상미 덕분에 일본과 중국 때문에 눈이 오염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사극으로 정화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배우들의 한층 더 높은 연기력까지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 퓨전 사극과 정통 사극 중 취향에 맞게 골라볼 수 있는 매력도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 사극과 비교해 압도적인 연출과 영상미로 시대극 특유의 지루함을 없애고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으로 재미까지 선사하는 한국 사극 드라마. 그 덕분에 한국 사극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여러 퓨전 사극들은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드라마 연모는 우리나라 사극 최초로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TOP10에 진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옷소매 붉은 끝동 이방원 등 퓨전 사극과 정통 사극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탄탄한 역사적 고증은 기본에 해외 네티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대적 배경이나 정서를 잘 풀어내니 그들이 한국 사극을 찾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하고 가식적인 중국 복장에 비해 한복의 매력은 눈길을 단박에 끌었습니다. 킹덤이 크게 주목을 받던 시기엔 남성 출연자들의 갓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연모는 한복 홍보 드라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복장을 아름답게 선보였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킹덤이 히트를 치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조선 양반들이 쓰던 가시나 한복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을 방문한다고 할 정도로 한국 전통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반한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역시 중국과 일본 문화는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사극도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온전히 한류의 인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류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이전부터 한국 사극 고유의 매력 덕분인지 꾸준히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선조들의 전통 복장, 생활 양식, 그리고 알찬 스토리가 깐깐한 해외 네티즌들을 충분히 반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침탈 속에서도 우리의 것을 지키고 이어온 많은 분들께도 감사할 따름인데요. 또다시 중국은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자신들이 갖추지 못한 것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복과 갓이 유행하자 원래 이것들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한복 뺏기가 도를 점점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 다 동북공정이고 문화 강탈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아니란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이런 것에 경각심을 갖고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문화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